볼 지키는 방법이에요. 햇빛도 좀 많이 쬐야 되고. 네. 비타민 D죠. 매일 이렇게 2시간씩 걸어요. 우유를 마시면서 비타민 저 햇볕을 쬐면 되겠네요. 기분도 전환이 되죠. 맞아요. 오, 그러면 저렇게 산책할 땐 우유를. 유산소 운동이고요. 또 내 나이가 되면 근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력 운동도 해요. 꽃게 운동이에요? 이게요? 이게 꽃게 운동이라는 건데요. 꽃게 운동. 재미있죠? 이게 꽃게예요. 이게 나만의 운동법이에요. 운동도 재미있어야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옆으로 가는 걸 하시더라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뼈 건강이 8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후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갈까 말까 운동인데요. 재미있죠? 이거 말고도 재밌는 운동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기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등 근육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을 안 써서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고 전반적으로 목부터 허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저는 그냥 걷기 운동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진단이 나오고부터 이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여러 궁리를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운동으로만 이렇게 건강 챙기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먹는 것도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중요하죠. 먹고 잘 쉬고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양배추인가요? 네. 고등어에 칼슘이 많은데 이 칼슘을 먹을 때 비타민 K하고 같이 먹으면은 칼슘 흡수율을 높여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어제 계시네요. 저녁에 딱 저렇게 먹었는데 조금 뼈가 흡수가 잘 됐겠어요. 어쩐지 오늘 꼿꼿하신 것 같아요. 네. 기립근 좀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 녹황색 채소에 칼슘 비타민 K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두 개는 먹고 있어요. 계란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비타민 D도 많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반찬들이에요. 고등어 조림에다가 달걀 말이. 미역도 비타민 D 많죠. 많죠.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영양소만 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게 많잖아요. 사실상 우리 봄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식생활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생선은 안 좋아했어요. 쳐다도 안 봤었어요. 예전에 고기, 떡, 빵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저기 브로콜리, 양배추, 다시마 그런 걸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유, 잘하셨네요. 뭘 드시는 걸까요? 어걸 칼슘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음식으로는 이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멸치나 우유에서 부족한 거를 현대인들이 조금 부족한 거는 기능성 식품을 좀 섭취를 하는 게 좋거든요.